스마트한 커넥티드 카 서비스 기능을 소개할게요. 원격 제어, 차량 관리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으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즐겨보세요. 내 차 주변 영상. 먼저 블루링크 앱을 통해 차량 주변의 상황과 저장된 영상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. 화면 아래 상태를 선택한 후 현재 영상 보기를 누르면 다양한 각도에서 차량 주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저장 영상 목록을 누르면 이전에 저장된 영상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. 내 차 위치 공유. 운전자가 상대방에게 현재 차량의 위치를 공유하고 싶다면 내비게이션 화면의 아래쪽에 메뉴 버튼을 눌러 내 차 위치 공유를 선택해보세요. 화면 아래쪽에 신규 추가 버튼을 눌러 픽업할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화면 위쪽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 차 위치를 문자로 전송할 수 있어요. 이제 상대방은 수신된 문자 메시지에서 링크를 선택하고 블루링크 앱을 실행하면 차량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. 픽업 장소 보내기. 그럼 운전자에게 픽업할 장소를 보내볼까요? 화면 왼쪽에 위치 공유 서비스 버튼을 선택하면 원하는 곳을 픽업 장소로 설정할 수 있어요. 장소의 이름이나 주소를 검색하고 픽업할 장소를 눌러 픽업 장소 보내기 버튼을 선택해 위치 정보를 차량으로 전송하면 내비게이션에서 발신자, 위치,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바로 목적지로 설정할 수 있어요. 이 하이패스 이 하이패스 카드를 차량에 등록하고 싶다면 현대카페이 앱을 실행해보세요. 아직 결제 카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카페이의 폼에서 알림을 통해 카드를 등록할 수 있어요. 만약 결제 카드가 등록되어 있다면 알림 화면에 예 버튼을 선택해보세요. 사용할 차량과 카드사를 선택하고 설정된 결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 버튼을 눌러 카드사에서 요청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면 선택한 카드사의 이 하이패스 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요. 카드사 심사 완료 후 차량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이 하이패스 카드 다운로드를 시작해요. 마지막으로 하이패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홈 화면에 제공된 하이패스 카드를 선택해보세요. 결제 이력, 사용 패턴 등 다양한 정보뿐 아니라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확인하거나 사용할 카드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. 그럼 이것만 기억하세요.